꼿꼿하시죠? 이게 바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 이거 율무요. 가마솥에다 끓여놓고 수시로 잡수게 하는 거예요.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팔팔한 힘은 바로 율무 때문이었다고요. 뭐야, 물 먹을 때면 꼭 이걸로만 먹는다고. 85세 하면 진 놀라야 빠지더라고. 머리가 까맣고 그랬어. 빠르세요. 양색한 거 아니신가 봐요.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율무. 그중에서도 유독 질이 우수한 국내산 율무의 60% 이상은 모두 연천에서 생산된다는데요. 율무가 정말 장수에 도움이 되나요? 율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피로회복을 돕고 또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노화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율무는 예로부터 한방이나 민간약으로 널리 이용되며 약용은 물론 건강식품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고요. 건강한 장수밥상을 직접 한 수 보여주신다는 어머님들. 가장 먼저 선보일 음식은요? 네, 율무밥이요. 아, 율무로 밥도 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최고래. 율무만 먹고 쪽빠졌잖아요. 풍부한 식이섬유로 다이어트에도 좋은 율무는 알갱이가 단단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물에 불린 후 사용. 몸에 좋은 잡곡을 혼합해서 밥을 지으면 금상첨화겠죠? 밥이 맛있게 됐네. 고슬고슬 식감 좋고 건강도 챙기는 율무밥 완성. 이번엔 곱게 간 율무로 또 어떤 음식을 하시려고요? 아유, 곱게 갈려내야죠. 빈자 부치려고요. 빈자요? 빈대떡 부치려고 한다고. 아, 빈대떡. 최고의 궁합 자랑하는 매생이와 율무로 빈대떡을 부치면 쫀득한 식감이 일품. 매생이의 알갱산 성분과 율무의 풍부한 칼륨이 만나 고혈압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요. 집 나간 입맛도 되살아난다는 매생이 율무 빈대떡 완성입니다. 따라오세요. 이게 뭘까요? 언뜻 보면 고사리 같기도 하고. 물쑥이에요, 물쑥. 이런 연천 임진강변에서만 접할 수 있어 더욱 귀한 물쑥. 이른 봄에 볼 수 있는 물쑥처럼 제철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건강밥상의 중요한 비결이라고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본인에게 맞는 섭취법 잊지 마세요. 율무 밥상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장수예요. 율무를 이용을 해서 밥도 해 먹을 뿐만 아니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국수도 해 먹고 수저비도 해 먹고 전도 해 먹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시던 그 음식입니다.